정육근육통은 도대체 누구에게 진료를 봐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능의학의 총집합체다. 그 말은 증상은 가려놨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문제되는 것들이 곪아가고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네. 저희도 이제 섬유근육통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 이제 뭐 얼추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번 정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제는 진짜 저희들 본연의 그 진료 패턴으로 가는 이제 기능의학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좀 할 내용으로 섬유근육통은 도대체 누구에게 진료를 봐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섬유근육통은 말 그대로 뭐 근육이 여기저기 아프고 네. 네, 늘상 이게 고통에 시달리고 뭐 이런 기분이 우울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섬유근육통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류마티스 내과에서 네.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서는 이렇게 뭐 진통제를 비롯한 뭐 뇌신경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울감이 있으면 우울증 잠을 잘 못 자면 수면제 이렇게 이제 약을 네.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게 과연 환자들에게 치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이 치료라는 것을 해야지만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증상만 계속 완화시켜 가지고는 끝이 나지 않는 그런 굴레를 계속 돌게 되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에게 진료를 받아야지 되고 누구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은 뭐 잘 보는 병원, 네. 뭐 잘 보는 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누군가를 맡아서는 이걸 환자분들을 좀 네. 다스려줘야 되기 때문에 특정과나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병이라는 발생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그 결과라든지 그걸 따라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섬유근육통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자기한테 와닿는 분을 좀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섬유근육통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치료법들 그 중에서 이제 알려진 치료법은 실제로는 이제 운동밖에 없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섬유근육통 치료는 우리가 자동차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 엔진 경고등 위에다가 반창고만 붙여놓은 채로 운행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실제로는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 그 엔진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문제되는 부분을 찾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타난 증상들은 가려놓은 채로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형태로 지금까지의 치료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활력 있고 건강한 생활로 가려면 과연 나한테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찾아왔을까?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을까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유방암, 갑상선암 수술도 해봤고 항암치료도 하고 뭐 간, 담도, 췌장도 수술도 해봤고 또 원장님도 사실 뭐 두경부 수술 까지 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현대 의학이라는 거에 최첨단을 이렇게 달렸던 사람들 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능의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의학조차도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섬유근육통은 진짜 기능의학의 총집합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면밀하게 따지지 않으면 놓치기가 쉽고 또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한테 진짜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네.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과가 류마티스 내과. 보통은 뭐 요즘은 류마티스를 전문으로 보는 그런 개인 클리닉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대학병원에서 좀 진료를 보시게 되고 또 신경과 뭐 아니면 신경외과 뭐 여기에서 신경에 문제가 있는가 또 같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치료까지 이렇게 완결이 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이다. 대부분의 좋아졌다는 환자들은 환자 스스로가 극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소수가 통증에서 벗어나시고 대부분은 통증에 시달리고 약을 먹고 조금 더 괜찮아졌다가 또 약을 끊으면 또다시 통증이 시작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된다면 대학병원에 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없는 건가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러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섬유근육통을 저는 이제 이렇게도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남해에 가면 남해 바닷가를 딱 가보세요. 그러면 어때? 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뭐 이선도 있고 저 섬도 있고 다 따로따로 이 섬이 있는데 그 섬을 따라서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되죠? 다 하나가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쪽에서 이제 섬이 나온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섬유근육통 환자한테 대입을 해보면 아프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장 문제도 생기고 뭐 소변 문제도 생기고 뭐 우울해지고 등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그 밑에 저변에 깔려 있는 하나의 공통 분모되는 문제들만 어느 정도만 잡아줘도 그런 증상들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섬유근육통은 완치는 어렵지만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조금 더 활력 있고 건강하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공통 분모들을 생활 속에서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불안정한 것은 안정화시키고 부족한 것은 보충해주고 나쁜 게 있으면 빼주다 보면 결국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훨씬 더 생활하기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낫지 않을 거면 진통제 먹고 견디는 거랑 뭐 그렇게 치료받아가지고 낫지 않는 거랑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치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실 뭐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죠. 김 원장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이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이제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봉지를 끈으로 묶죠. 그렇죠. 자, 그렇게 지내다가 또 냄새 나면 한꺼풀 더 씌워가지고 또 묶습니다. 그러면 당장 냄새는 안 나요. 그래도 조금 냄새가 나면 이제 방향제도 뿌리고 그렇죠. 뭐 이거를 잠깐 옆에다가 좀 바깥에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 말은 증상은 가려놨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는 계속 문제되는 것들이 곪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방향으로 터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면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버텨내는 거랑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낮춰놓는 거랑은 천차만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섬유근육통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증상의 정도는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몸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각기 다른데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조직학적 변성이 와버렸을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거는 가장 큰 변수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견디고 오랜 시간을 보내버린 분들 아니면 뭐 진단받기 전에 수없이 이렇게 많은 세월을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해서 조직학적 변성이 와버리면 이제는 되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진다.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을 조금 이렇게 제외를 하고라도 나머지 분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많고 약을 끊을 가능성들도 매우 높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섬유근육통의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험난하고 바람만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본인의 증상을 이해를 해주고 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원인을 잘 찾을 수 있는 검사들을 하신다면 섬유근육통은 결코 난치병이나 불치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섬유근육통으로 앓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좀 드리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의 얼굴 표정을 보면 너무너무 세상에 이런 행복한 얼굴이 없을 정도로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통이 없다고, 통증이 없다고 그렇게 묻고 지내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섬유근육통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